제작진이 7인의 탈출 5회와 6회를 19금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었네요. 배틀로얄을 방불케 하는 전개는 아직 어린 친구들이 보기엔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. 유니콘 등장 장면에서 시작된 불길함은 박쥐와 멧돼지의 습격, 그리고 꽃향기의 저주로 막장의 끝을 이뤄냈네요. 먼저 오늘 전개로 이리소가 메큐리로 페이스오프한 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. 그러나 이리소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과정은 정말 대반전이었죠. 우리의 예상대로 방칠성 회장은 살아있었습니다. 그리고 방칠성은 이리소를 대신하여 죄수복을 입으며 이리소가 자신 대신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희생하였습니다. 그 과정에서 강기탁의 도움이 있었는데요. 강기탁은 일부러 이리소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응급실로 실려가게 한 뒤에 이리소와 방칠성을 바꿔치기 해버립니다. 그리고 방칠성은 강기탁을 통해 이리소에게 100억을 남겨주며 복수를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. 그리고 5년 후 메큐리로 페이스오프한 이리소는 티키타카라는 국내 최고의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화려하게 복귀합니다. 한 모네와 광고 계약까지 체결한 메큐리는 모네의 팬 33명을 뽑아 제주도 여행을 오게 하는데요. 이 33인은 방담이에게 악행을 저지른 인물들, 그리고 주홍글 씨와 관련된 인물들 중에서 메큐리가 엄선한 자들입니다. 즉, 이 33인 전부에게 복수하는 것이 메큐리의 목표인 것이죠. 메큐리의 복수는 곧바로 시작되었는데요. 첫 번째 타깃은 주홍글 씨 운영자인 주용주였습니다. 그러나 여기서 메큐리의 복수하는 스타일을 대충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. 모든 설계는 메큐리가 꾸며놨지만 절대 자신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자신들끼리 싸우며 잔해라거나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망케 하는 것이 메큐리의 큰 그림인 것이죠. 먼저 술에 탄 약에 취한 주용주는 행패를 부리다 수영장 물에 빠졌고, 그 모습을 못마땅해했던 사람들은 주용주를 수영장 물속에 담궈 익사시켜버립니다. 그 다음부터는 모두 메큐리의 설계대로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. 민도역이 20분 거리에 외딴 섬이 있다는 정보를 흘리자 사람들은 모두 요트를 타고 그 섬으로 넘어갔죠. 이 장면에서 민도역이 메큐리의 사람이 아닐까 의심도 해봤는데요. 섬에 도착해서 동굴 쪽으로 안내한 사람은 차주란이었고, 또 민도역도 똑같이 위기를 겪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메큐리의 완벽한 설계에 노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즉, 민도역 역시 제주도 인근에 이런 섬이 있다는 정보를 티키타카 검색 서비스 같은 곳에서 우연히 찾게 된 것일 뿐이죠. 박쥐와 멧돼지, 그리고 꽃향기의 습격으로 33명 중 대여섯 명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. 그런 와중에 구조를 요청했던 검은 모자에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보름들 선착장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사람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었는데요. 이 자의 정체는 누구일까요? 예고편에서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은 7명뿐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. 다시 말해서 보름들 선착장 사람이 가져온 배는 7인승짜리여서 섬을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7명뿐이라는 말이 되겠죠. 이건 역시 메큐리가 짜놓은 설계 중 일부분일 텐데요. 결국 7명의 악인들은 나머지 20명 남짓한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7인승 배에 탑승하게 될 겁니다. 즉, 이 검은 모자는 메큐리의 조력자가 될 텐데요. 저는 이 사람이 지난번 방화로 불에 타서 사망한 걸로 묘사된 민도역의 동생 민재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일단 얼굴에 화상 자국에서 그 가능성이 있고요. 또 민재역이 사는 아랫집엔 이위소의 부인인 박난영도 살고 있었죠. 화재 당시 박난영 역시 그 집에 있었는데요. 잠에서 깬 민재역이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자신의 엄마와 박난영을 간신히 구해내면서 이위소와 인연을 맺고 한 팀이 된 것은 아닐까요? 민재역이 확실하게 사망한 장면은 나오지 않았으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스토리라 생각되네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